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는 주간 운세, 별자리별 주간 운세 타로 카드를 들고 여러분께 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이 좀안 좋고 그래가지고 다른 운세는 좀 업데이트를 좀 미루고 있고요. 주간 운세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주 기다리는 분이 5,000명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기 기운 아직 있지만 주간 운세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간 운세 드릴 거는 1월 3일에서 1월 19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둘째 주, 셋째 주가 되죠. 벌써 셋째 주가 되고 우리의 명절인 구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1월도 자 중순으로 가고 있고 지금 별들은 거의 염소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 합쳐지고 그리고 막 겹쳐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들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요 이란이나 이런 데 도발한 거를 진짜 이거는 사건은 전대미문이죠. 거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산불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그 고알라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산불 자체가 아예 꺼지지 않고 있고 캥거루하고 고알라하고 거의 타 죽은 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 또한 이게 사실은 행성이 다 모여 있음으로 해서 재앙처럼 다가오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별들의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자꾸만 이제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1월이 사실은 설 넘어가기 1월 자체가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좀센 달입니다. 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감기, 요거 지금 호흡기 염소자리 별 자체가 흙의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로 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감기가 지금 거의 사람들이 좀 제가 볼때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저도 사실은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그런 일도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민하신 그리고 영적으로 좀 맑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달에 조금 사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 조금 유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 달을 잘 넘겨서 우리가 정말로 음력으로 하는 어떤 새해를 잘 맞이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가장 큰 움직임은 사실은 사수 자리에 화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수 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난달하고 조금 아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저도 사수 자리가 저 쌍둥이 자리에는 파트너궁을 상징하면서 소소하게 저희와 계약 맺고 있는 곳들과 약간 사소한 분쟁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맞서게 되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사건들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을 이해함으로 해서 아, 사수 자리에 화성이 60일 동안 머무르니까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자중하자. 요런 마음을 먹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운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그게 별자리가 되든 아니면은 어센던트가 되든지 간에, 사수 자리에, 그럼 파트너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와 다투지 않게 여러분들,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천왕성이 이제 역행을 멈췄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자리 분들에게는 사실은 천왕성이 금전궁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올해 내내 양자리들은 지출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 염소자리에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자리들은 많은 제의나 좋은 소식들이 올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바쁘더라도 그 운을 반겨서 쓰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저희 타로 카드를 드리는 걸 참고해서
참고를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자 긍정적인 운을 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주간 운세를 우선은 자 초운을 한 장 뽑고 그 다음에 금전운과 그리고 연애운을 뽑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과 이번 주에 나쁜 점에 대해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하고 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하면 자 조금 다르게 제가 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초운은 자 요게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금전운 자 그리고 연애운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쁜 점 요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초운이라는 것은 양자리로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 그대로 젖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 일에 몰입하고 있고 남성은 남성 일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삶이 조금 지치고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양자리들은 약간 지침,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해야 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묶여가지고 약간 답답함이 있다. 근데 묶여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출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자 갑작스럽게 금전에 대해서 충동 일어나는 거 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금전 지출 충동 그거 좀 주의하자. 그리고 조금 체계적으로 지출하자. 금전은 그 다음에 연애운에 대해서는 아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라서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애운에 하나 또 조금 더 들어오는 그 뭔가 신선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신선한 것이 필요하니까 둘 사이에 또 그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이게 좀 지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새로운 곳으로 한 가본다든지 조금 다르게 행동해 본다든지 자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 카드는 아이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어떤 게 들어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둘만의 것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연애운이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한 그 뭔가가 필요한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 자, 좋은 점은 책임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도 지금 약간 책임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책임을 다 하게 되면 자, 이 사자자리에 염소자리거든요. 책임을 다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다하면 좋은 점이 생기게 된다. 이런 거고 자 이번 주에 나쁜 거는 뭐냐면 자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집착, 놓지 못하는 것들. 자, 이 드라큘라는 해가 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점은 그대의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나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생활적으로 너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권태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선함을 우리 양자리 분들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제가 그러면 한 장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 주에 총운, 그 다음에 금전운, 그 다음에 연애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 이번 주에 부정적인 측면, 자, 그리고 좋은 카드까지 해서 여섯 장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초운으로 보면 뭔가에 몰입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카드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초운이 내가 뭔가를 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마법사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우리는 창조주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는 원래 하느님이라든지 더 큰 존재가 되는데 이 마법사가 이 아이를 만드는 것에 몰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쩌면 이번 주 황소자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낼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황소자리 카드는 그러면 내가 몰입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작품이 되어서 나올 만한가에 대해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어쩌면은 놓아버려야 더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 정말로 이것이 나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총운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가정과 관계된 어떤 금전운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돈을 쓰거나 자, 근데 좀 체계적으로 지출을 하긴 하죠. 그래서 집과 아이와 관련된 어떤 금전 지출운이라든지 자, 그런 게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은 요 거북이와 이 지금 광대는 서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놀랐는데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모르는 면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궁극으로 봤을 때는 이 거북이를 꺼낸 것도 자, 이 광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나중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는 사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서로 연인 때문에 조금 놀랄만한 사건 조금은 창피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진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버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과정입니다. 과정이니까 처음엔 나를 놀라게 해도 어쨌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인의 에너지가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 노력을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 기사처럼 순백의 옷을 십자군의 기사처럼 순백의 옷을 입은 기사처럼 그냥 노력해보자 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노력하자.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빨간 옷과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카드거든요. 쌍둥이 자리는 언어로 선물 하는 거기 때문에 험담하는 카드인데 그거 굳이 막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험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쓰일 일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내기에 나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언은 뭡니까? 자, 광대처럼 천왕성의 광대처럼 무시해라. 무시하고 자,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자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무슨 말이 있더라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시하자. 자, 그래서 무시하고 가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몰입한다. 뭔가 발명, 발견,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몰입한다. 근데 어쩌면 성과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카드가 황소자리 분들에게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의 초운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란 옷에 쌍둥이 화신이 제르메스가 와서
이 여자에게 묻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서로의 어떤 마음이 틀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뭔가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서로 대화가 안 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카드가 이번 주 카드로 쌍둥이 자리한테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 운에는 가정과 관련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 가정과 관련되면서 계자리잖아요. 그럼 사수기 때문에 조금 옛날 거, 그리고 옛날 거, 그다음에 고향 땅과 관계 있는 거, 그리고 가족과 관계 있는 어떤 금전운, 자, 그런 거에 대한 이거는 현실적인 금전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투자하는 걸로 생각이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금전운이 보인다. 그게 가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산, 강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금전운. 그러면은 바람을 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그거죠. 기도하는 거죠. 산에 가서 어떻게 한다? 돈 말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행위도 금전과도 이번 주에 양두이 자리분들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종교와 약간 관련 있는 금전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연애운은 여자가 기도하는 카드죠. 수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연애운은 자 봉사의 연애운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약간 이번 주에는 희생한다, 봉사한다, 그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포춘입니다. 자, 하늘에서 은총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자, 사업적인 성과를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하면 포춘이 오는 거죠. 저도 가야 되겠네요.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자,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게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포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신의 은총이 있는 한 주다. 좋은 점. 그럼 나쁜 점은 뭐냐? 자, 거기에 이게 배움 그리고 선생님과 관련되면서 제자와 스승 사이가 뭔가 약간은 나쁜 점이죠. 어쩌면은 이번 주에 만약 공부를 하러 간다. 개강을 한다 이랬을 때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시는 분이든 배우지 않는 분이든 강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약간 배움과 관련되면서 아니면 일과 관련되면서 내가 전문성과 배움과 이런 거 관련되면서 약간 물음표 저분이 잘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 가르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한 주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언은 자 조언은 바비 인형이죠. 자 바비 인형이라서 누구에게 조종당하듯이 움직이는 카드인데 이거는 이번 주에는 그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 봉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의 바비 인형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예쁘게 하고 자 그의 바비 인형 그들의 바비 인형으로 움직이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카드는 예쁜 카드죠. 자, 그래서 예쁜 카드이기 때문에 외모적인 약간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다.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어쩌면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바비 인형이 된다 생각하고 예쁘게 해서 이번 주에 자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 보자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마음의 전달이 필요한, 서로 내 입장과 너의 입장의 어떤 마음의 전달이 필요한 한 주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계자리가 되죠. 자, 계자리 분들은 자, 계자리 분들이 초운이 이렇게 떴네요. 제가 똑같은 걸또 뽑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자, 계자리 분들은 정말로 이번 주에는 자, 봉사자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약간 일맥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약간 이번 주에는 일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책임감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수녀님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약간 기도, 내 생활에 대한 정리, 자,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 봉사하는 기분으로 임하면 긍정적인 한 주가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가정과, 그리고, 옛날과 전통과, 어떤 관계된, 금전운이 있고, 거기에, 물이죠. 산이고, 그리고 기도, 직관과 관계된 거. 이쪽으로 될 것이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약간 그런 기운들. 그래서, 내 내면에, 금전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카드는 제가 볼때 약간 기도 카드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자리 분들도 자 이번 주에 11일이 자 그러면 내일이긴 한데 이 방송이 내일 저녁에 나가질란가 모르겠는데 계자리에서 신호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자리 분들은 사실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오는 금전적인 성과 자, 그런 게 이번 주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쌍둥이 자리는 애정운에 이상하게 여자 둘이가 떴기 때문에, 아, 쌍둥이 자리가 아니고, 계자리 분들은 애정운에, 요렇게 여자 둘이가 떴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의 어떤 생김에 대해서 계자리 여성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글래머는 아닌데, 나는 지적이지 않은데, 요런 거 고민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적인 거는 지적인 대로 장점이 있고, 아름다운 거는, 자, 아름다운 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훨씬, 훌륭한 모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그녀들이 이쁜 거에 대해서, 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계자리 여성분들, 애정운에서 자신의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이성에게 어필을 잘 해보자. 라는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춤을 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즐거운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즐겁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즐거운 자리에 가는 게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 모임이 긍정적인 한 주다. 자, 거기에, 부정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중독되는 것을 주의하자. 자, 드라큘라죠. 그래서 드라큘라는, 약간은 중독된 것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독된 것에 대한 주의를 하자. 술 먹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음식 많이 먹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독 게임 중독, 막 중독되게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자리 분들 이번 주에 나쁜 점입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 사랑이라 해도 이거는 썩 좋은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사랑적인 어떤 면도 제안도 썩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번 주는 요거로 치면 책임감을 다하라 좋은 카드는 책임감을 다하라는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하는 정신과 책임감을 다하게 되면 우리 계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훨씬 더 긍정적인 운을 살아갈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봉사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다하면 되고 자 거기에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가 되죠. 자, 제가 자리가 슬퍼서 울고 있어요. 사자자리가 슬퍼서 울고 있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자의 권위, 남자와 관련되면서 뭔가 권위나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연애가, 자, 요렇게 되네요. 자, 우선은 요 카드가 미망인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미 그와 헤어졌고,
그는 집도 잃었고, 그는 없어졌고, 여기 보면, 빨간 하트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마음의 심장의 물씬은 아직 남아있기는 해도,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지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좀 상할 일이 이번 주에는 있다. 우리 사사리 분들. 자, 아픔을 인정하자라는 카드가 뜯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남성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금전운이고, 자, 사자자리답게 권위를 보이면서 하는 금전운이라서, 윗사람과 관계된 금전운, 남편과 관계된 금전운, 자, 그런 금전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연애면에서는 도약하랍니다. 도약. 좀. 만약에 새로운 끌림, 새로운 도약, 새로운 관점으로 연애를 바라보라라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기존의 어떤 서로의 어떤 사랑을 행하는 방식이라든지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좀 신선한 자, 그런 감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그거잖아요. 산이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바깥에 바람을 쐬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는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라는 어떤 연애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쌍둥이 자리에 물병 자리가 이게 좋은 점이라 하니까, 걸림이 이게 좋다고 말을 하니까, 이번 주에 혹시나 더디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요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나 걸리고 두번 손이 가고 귀찮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 표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긍정적인 측면이 걸리더라도, 걸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꿋꿋이 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독특한, 여기도 지금 물병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자, 독특한 지금 생각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 요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비밀입니다. 아마 어떤 비밀을 알게 되거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줘. 그래서 비밀을 아는 거에 대해서 뭔가 비밀을 알게 되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밀을 안다는 것과 내가 말한다는 게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비밀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밀을 알게 되면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비밀과 관계된 어떤 약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자리 분들, 그러면 이번 주에 자, 이번 주를 잘 살기 위한 어떤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양자리에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막 옛날 일을 자, 생각하면서 옛날 거를 막 생각, 아니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라는 환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 속에서만 있지 말고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구상하고 생각을 좀 가지신 다음에 이 카드가 그렇잖아요. 움직이기 조금 힘들거든요. 한 다음에 분명히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마음이 좀 다치거나 아프거나 자, 그런 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계기를 삼아서 다음 주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자, 실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을 알든 비밀을 알게 되든 아니면은 말할 상황이 되든 어쩐 이번 주에는 약간 비밀에 관한 어떤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는 갇힌 답답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처녀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엔 답답합니다. 약간 갇힌 듯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거는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근데 처녀 자리 분들은 워낙 이걸 잘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조금 답답하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자.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라는 카드로 보입니다. 약간 테두리 안에서 피에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갇힌 거 갇혀 있으면서 생각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자리 분들은 갇힌 듯한 답답함이 그런 약간 좀 나가고 싶다. 좀 벗어나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습니다.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을 쓰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좋은 걸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여쁨 나를 잘 보여주는 것, 자, 그런 걸 위해서 돈을 쓰시고, 그다음 돈을 벌 때도 여성과 관계된 업종에서 돈을 벌게 되면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연애 면에서 정말 여기 좀 답답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두어 놓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보호받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좀 답답해 한다. 남자가 보호한다고 세상에 가다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좀 답답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여성분도 이 안에서 은연중에 보호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약간 순종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답답함을 느껴야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를 견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에게 약간 구속당한다. 자, 그런 카드가 요번에 연애운에 뜨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투쟁하라, 열심히 하라. 자, 그래서 이거는 둘다 똑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와 나는 똑같다. 사자자리나 양자리나 불 같은 성격은 똑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와 나는 똑같으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아마 그의 생각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투쟁적으로 임하는 거니까 그냥 만사 제쳐놓고 한번 투쟁적으로 임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와 나는 같다. 만사 제쳐놓고 투쟁적으로 한번 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요게 하나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부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다른 사람을 들어와서 변화를 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둘이를 먼저 이해하고 가자라는 게 이번 주에 어떤 또 하나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둘만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자학하지 말자.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막 자학하잖아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책임이 아니야. 전자리 분들, 당신들 책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자학하지 말자. 나에게 너무 자학하지 말자. 자, 전자리 분들은 나중에 궁극으로는 자기 책임으로 자꾸 돌리거든요. 그래서 너 책임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조금 답답함, 나가고 싶다. 구속당한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총우는 홍보하는 카드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카드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 나에게 현혹된다, 라는 카드가 되고요. 이 카드는 현혹되는 카드가 되고, 자, 그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 나를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광고할 필요가 있다는 카드이고, 자, 그리고 현혹당하지 말자도 됩니다. 이 마술피리 소년한테 다 같이 이끌려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현혹당하지 말자. 자, 정신을 똑띠 차리자. 되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광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베풀라. 사람들에게 주라. 자, 그래서 무지개 여신이죠.
이 여신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주고 자 그런 여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부를 좀 하거나 사람들에게 밥을 좀 사거나 내지는 좀 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번 주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 자 천칭자리 분들 좀 쓰세요. 좋은 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자 대극의 화합이죠. 꽤 좋습니다. 이거는 아이 남녀가 둘이 있고 아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연애운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엄청 좋다. 연애운. 자,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자, 이거는 새 거를 버리는 거죠. 아이를, 이 할머니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새 거를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 예전의 것을 사랑하고 아껴서, 재편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 것 사랑하고 아껴서 재편하자, 재편. 다시 쓰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자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 쉬는 거죠. 자 쉬는 게 되고 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주에 기다리던 소식이 안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야 될 그런 약간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식이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자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뭐냐면 이게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다 동시에 가진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 카드의 의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홀릭되거나 정신을 차리거나 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그 안에 두 가지의 다 나를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악마적인 면과 나의 어떤 순수한 천사적인 면을 다 인정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다 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나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선에서 속았더라도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나다. 자 조금 어리석어서 속은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리고 조금 악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거는 반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우는 어쨌든 자 홀릭할 수 있다. 홀릭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자라는 카드가 자 천칭자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정갈다리 분들입니다. 자, 정갈다리 분들. 자, 총운이, 이 또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도, 약간 결별에 뭔가 해결하는 카드네요. 연애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 에너지가 에로틱이네요. 자, 그래도 같이 가야죠. 자, 정갈다리 총운으로 보면, 여자가 울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을 떠나간 것을 잃어버린 것을 현실을 인정하다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인정해 버리자. 손실을 인정해야지만이 다음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손실을 인정하자. 나의 어떤 처지를 똑바로 바라보자라는 카드가 정갈 자리 분들에게 뜻입니다. 이거는 여성이 남성에게 약간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미망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손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어쩌면 사랑에 대한 마음 아픔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와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결별 또는 이게 제가 이 카드를 한번 쌍둥이 자리에 뽑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가 정리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 버릴 때도 이 카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웃었는데 뭔가 버리러 가는 카드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쩌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아이템,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자 버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결별하자, 버리자, 깨끗이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설도 가까워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 가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연애는 이게 포춘이니까 하늘에 은총이 있는 좋은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적인 면은 정갈자리 분들 아주 좋습니다. 연애. 자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일상은 이렇다. 약간은 일상은 좀 지루하다. 일상은 이러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상이 늘 신선하고, 그리고 일상이 늘 뭔가 호기심을 만들고, 흥미롭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그냥 반복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이번 주에는 조금 인정하면서 그거를 자,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아, 우리 집이 최고지. 조금 지루하지만 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요게 지금 부정입니다. 이거는 쓰담쓰담이라든지 성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서로 안아줄 필요가 있는 카드인데요. 근데 이 카드가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성에 대한 것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갈자리 분들 성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지 않아주는 것, 서로 이뻐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자라는 카드가 요게 뜻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둘이서 같이 가는 거죠. 자, 지쳤지만 같이 가야 하고, 잃었지만 같이 가야 하고. 그래서 남녀가 같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정갈자리 분들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같이 가기는 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요런 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리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프다.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카드가, 자, 이번 주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자리가 되죠. 자, 사주자리는 이번 주에 고행으로 나왔습니다. 뭐 산에 가겠네요. 산에 가거나 뭔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책임감을 다하는 운이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자, 좋은 카드는 창조자의 모습이네요. 창조자. 창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잠깐만. 총운으로 봤을 때, 자,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카드죠,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다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이번 주에 책임감을 가진 한 주다. 사주자리 분들. 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 카드입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멋지게 시선을 받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남들이 모여서, 남들이 오는, 그런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죠? 자, 금전과 관련되면서 올수 있다. 그랬을 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실도 물론 안에도 내실도 있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는 보여줄 필요도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금전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오므로 해서 보여주는 건 그런 금전운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에서는 자, 소식이 오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 쌍둥이 자리에 없던 소식, 연애운에서 자,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 소식 온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자, 신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외갓집 조상의 은총이 있는 거고, 조상님들의 은총이 우리에게, 사주자리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요게, 행동이 조금,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자, 믿고 기다려라. 신의 은총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조상신들,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신이라든지, 할아버지 신도 되고, 할머니 신이라든지, 우리를, 돌봐주는 신들이 우리를 가호, 신의 가호가 있게 되니까, 그거를 믿고, 이번 주에 행동하라는, 사주자리 운이 뜨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자,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차가운 여인이죠. 그래서, 차가운 여인들에 의한 어떤, 마음, 그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꽁꽁 언 마음을, 사주자리 분들, 조금 풀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자,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어쨌든, 자꾸 마음이,
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사주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에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조언은 뭡니까? 창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번 주에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번 주의 운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보자. 자, 그리고 어쨌든 총운은,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책임감 있는, 책임감을 다 해야 되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가 되죠. 이번 주가, 카드들이 다 밝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한 주 같아요. 자, 염소자리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의 총과. 자, 이렇게 해서 넷, 다섯 개. 자, 염소자리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죠. 자, 그리고 금전은, 그다음에 바비녀, 무서움. 자, 그리고 액터 카드가 자 떴거든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다 같이 뭔가 홀릭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집단적으로 뭘 하거나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몰입하는 건데 이게 약간은 조금 십자가도 거꾸로 있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뭐 회사에서 뭘 하거나 그 다음에 모임에서 뭘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신념 사상에 대해서 조금 다 같이 몰입해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강요받을 수 있다 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자 뜯고요. 같이 무슨 모임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산이라든지 독특한 발상이라든지 자 그런 것과 연관된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카드가 금전적인 면에서 뜻을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보라. 다른 모습으로 이 견해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견해. 그러니까 물건도 살 때도 다른 견해. 투자를 할 때도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카드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연애는 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애를 상징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신경 써야 되는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이쁘게 보이려고 하라. 라는 카드죠. 그럼 이거와 약간 일맥하죠. 그래서 바비 인형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쁘게 보이는 거, 그의 인형이 되는 것까지 해서 자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게 보이자, 다이어트하자, 인형이 되자라는 카드가 자 이번 주에 나왔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놀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깜짝 놀라울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여서 놀랬는가 어쨌든 내가 아이고 놀래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완벽한 액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남들에게 노골적으로 나는 느낀다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나는 남들이 보일 때는 완벽한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우의 모습을 이번 주에는 보여주자. 약간 이런 거하고 다 일맥하죠. 그렇게 보면 자, 쇼윈도 보고 그리고 그의 바비 인형까지 해서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내 내면에 있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렇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물병 자리가 됩니다.
카드를 뽑았네요. 자. 자, 물병 자리에, 총우는. 자,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제가 놔 볼게요. 그리고, 다섯 개. 이렇게 되죠. 자, 물병자리의 총우는 뭐냐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런 대상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사랑하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분석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를 이해한다, 그를 품어준다, 그를 사랑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등 자, 그렇게 돼야 되는 이번 주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세요. 감정적으로 안아주세요. 자, 그리고 달이 어쨌든 있으니까 달빛 기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자, 독특한 발상, 털 거는 털자. 독특한 발상과 털 거는 털어버리자. 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이 빛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착하지 말자. 까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자.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보자. 까지 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애운에서는 이게 이 순수한 어떤 말을 상징하고 이게 양의 전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상당히 끌리는 타입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서로 어떻게 연애로 완전히 불타오르기에는 서로 입장에 너무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 순수함이 이 무사를 보면 놀랄 것이고 이 무사는 이 전사는 이 유니콘을 보면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연애운을 봤을 때는 연애운으로 보면 놀랄 사건이 되는데 나중에는 아주 좋은 어떤 연인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자 이게 뭡니까? 자 고백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카드인데 어쩌면 내 회개가 이번에 하게 되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라 그리고 어쨌든 말을 전하라 그리고 내 마음의 속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라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고백하거나 말을 전하세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거기에 나의 남아있는 어떤 집착, 어두운 면,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집착, 해야 될 행위를, 안 해야 될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이게 나의 지성의 날개를 꺾였기 때문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다리가 다쳤죠. 그래서 다리 우선은 조심하셔야 되고 운병자리 분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더라도 힘을 내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품어주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알 깨고 나왔죠. 사람이 알 깨고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알 깨고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이가 계란에서 알을 깨고 나왔죠. 자, 알 깨고 나왔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자, 그래서 낯설은 환경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 자, 그런 거는 내가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거기에 또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벌어진 거, 자, 견디고 가자라는 이번에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이미 벌어졌으니까
적응하자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남녀가 서로 견해가 틀린 거니까 동업자,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금전적인 말썽, 금전적인 트러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트러블이 나지 않게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 면에서는 자,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양자리 남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커집니다. 그래서 공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이번 주에도 활달한 것보다는 약간 공상 속에 뭔가 있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돌보주는 겁니다. 누구를 돌보고 이해하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다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책임감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너무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보자가 이번에 모토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옛것을 너무 고집하고 있다. 옛것. 새거에 대해서. 자, 새거. 자, 새거. 새로 나온 거. 새로 지금 새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새로운 곳에 임해야 되니까 너무 옛것을 고집하지 말자라는 게 이번 주 부정적인 측면이 되고. 조언은 뭡니까? 자, 그와 나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그를 그리워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자, 그리워하는 어떤 주가 이번에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게 막 탁탁탁 끊어서 분석하기보다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원래 약간 감정적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옛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의 모토는 자, 새것으로 임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되 자, 그리워하라. 그리워하라. 자, 그리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자, 그래서 새것이 우선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새것에 임하시고 자, 그리고 마음속의 그리움은 그리워하라. 요런 카드가 자,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자,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자, 1월 셋째 주죠. 1월 셋째 주 2020년 1월 셋째 주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렸고 자, 별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이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건강도 좀 유의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좀 많이 살펴서 자, 우리가 진짜로 설날 될 때까지 자, 열심히 잘 챙겨서 자, 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한 주도 자, 건강하고 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자,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